너 개판됐다. 가슴을 왜 만진 건데, 누가? 아, 만진 게 아니야. 얘를 안고 있는 가슴만 왜 양쪽에 흙이 있냐고. 원놈에 만지고 가서. 질소가 많아야 되는데, 질소 10, 3, 4. 유기물이 되게 많네. 그러면 질소 비료를 해야 되거든. 배추, 저거 할 때는. 어이구. 어? 하루를 안 가져. 4%로 해. 어? 4%로 해. 어, 된다. 잘 되는데? 우와, 색깔이 달라. 네? 우와. 질소가 많은데 하얗지가 않다? 까마네. 이게 유박 비료가 섞여 있는 고급 비료라 그랬거든. 초짜 농부 쪽봉씨. 오늘은 가을 홍감자를 심은 밭에 제초 매트를 깔아요. 김장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돼? 그리고 밑거름과 비료는 어떤 것을 주었는지 이야기해보아요. 올해는 조금 고급스럽다는 제품을 사용해봤답니다. 밭에 준 거름과 비료 관련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분 20kg짜리 10포. 우산 들고 이거 못 들고. 김장, 배추와 무, 가을 감자를 심을 밭에 골고루 뿌리. 내가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 토양 살충제 테라피 2kg. 곰뱅이와 진딧물 예방을 위해 사용. 기참부 배추 1kg. 봉사 대신 사용한 제품으로 감자 심을 때만 뿌리는 거야? 생육촉진 및 병해 예방 효과. 감자 심는 데만 뿌려? 복합 비료 더 편안한 거름 20kg짜리 1포.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등 미량 요소가 포함된 비료. 이번에는 이렇게 거름과 비료를 밑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어? 벌레들이 쫓아다녀. 감자를 캔 밭에 김장 배추와 김장 무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감자를 캐고 비닐을 덮어놓았어야 했는데 일이 바빠서 그냥 두었더니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렸어요. 게다가 장마가 길어지고 비도 너무 많이 내려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바로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왔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퇴근 후 한두 시간밖에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야 해가 넘어가면서 간신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넘어가니까 모기가 득실거려서 온몸 다 물렸어요. 정말 힘든 보름이었답니다. 더구나 비가 많이 와서 어디에? 땅속은 조금 젖어있는 상태였고 흙이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더욱 힘들었어요. 반만 하니까 작업하면 좋다. 조금 편했겠지만 100여 평 되는 공간에 여의치 않아 맨손으로 밭을 일궜답니다. 밭 로타리 작업을 손으로만 하다 보니 거의 4단계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큰 풀들을 모두 베어냈고요. 4개만 할 거야? 그리고 쟁기로 큼지막하게 땅을 깊이 뒤집었어요. 5개? 그 과정에서 풀들이 워낙 뿌리가 깊어서 정말 애먹었어요. 뒤집고 풀 골라내느라 2중1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딱딱하게 뭉쳐있는 흙들을 삽으로 두드려서 깼어요. 바람은 시원하다. 그 후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작업을 했답니다. 주말에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아예 일할 엄두도 못 냈어요. 주말 새벽에 잠깐 일하고 낮에 쉬다가 저녁나절에 잠깐 일하니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뿌리고 뒤집으면 돼? 광복절에도 풀 뽑고 토요일 새벽까지 일하고 나니 이제야 비닐 씌우는 작업까지 끝났네요. 가을밭은 세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했답니다. 우선 김장, 배추와 무, 그리고 가을 감자를 심을 밭에는 개분을 골고루 뿌려주었어요. 5개 다 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리고 토양 살충제로 이번에는 테라피라는 제품을 주었는데요. 이건 곰뱅이와 진딧물 예방을 한다네요. 2kg짜리인데 매장에서 가격은 1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적용 병해충 등의 내용은 사진에 첨부해드릴게요. 참조하세요. 봉사 대신에 대유해서 나온 기찬무배추 잎채 1kg 한 봉을 같이 뿌렸어요. 이건 김장무와 배추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1kg이면 50평에서 100평에 사용하는 양이라고 잘 해요. 추가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와 배추의 생육을 촉진하고 생리장애 예방 및 경감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붕소 비료를 시비할 필요가 없으며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포양 물리성 개선에 효과적이래요. 아무튼 무와 배추의 병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도 뿌려봤답니다. 효과가 좋기를 바라봅니다. 가격은 동네 종묘상에서 7,000원 주었어요. 이것도 이미지 첨부할 테니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복합비료는 일반적으로 뿌리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었어요. 양은 나중에 추비도 해야 해서 20kg짜리 3개를 샀고요. 한 봉 조금 안 되게 밭 전체에 뿌려주었어요. 일반 복합비료가 매장가 기준으로 2만원인데 이건 칼슘 성분 등이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좀 더 비싸더라고요. 20kg 한 봉에 27,000원 주었어요. 제목에는 더 편안한 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분은 질소가 우선이고 인삼과 칼리는 조금 들어있네요. 그리고 무와 배추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미량 요소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복합 비료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7,000원이나 더 주고 샀으니 더 잘 자라야겠죠. 아무튼 올해 밑거름으로는 이렇게 주었어요. 정리하자면 기본 퇴비로 개분을 적당히 뿌려주고 토양 살충제로는 테라피를, 병의 방제용 봉사와 칼슘제로는 기찬무배추라는 제품을, 복합비료로는 조금 더 좋다는 더 편안한 걸음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고루 뿌려주고 나서 작업이 또 남았어요. 아직도 뭉쳐있는 흙들을 으깨면서 밭이랑을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고랑에 있는 흙들을 이랑에 열심히 올려서 높이가 약 30cm 가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감자밭은 비닐 멀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적 호스를 깔지 않고 그냥 심었고요. 고랑에 제초 매트만 깔아놓았어요. 무와 배추를 심을 곳에는 각 이랑마다 점적 호스를 미리 깔아놓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 멀칭을 1차로 했어요. 이랑에 제초 매트는 나중에 깔아야 해요. 구멍을 뚫고 흙을 비닐 위에 덮은 다음에 배추를 심는 게 좋다고 해서요. 어린 배추 모종이 비닐에 닿으면 열에 타서 말라 죽어서 성장이 더디거든요. 흙 덮기 편하라고 제초 매트는 아직 깔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배추를 심고 나서 제초 매트까지 깔면 완벽해지겠죠. 보름 동안 내내 이 작업을 했답니다. 관리기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일을, 저희는 보름이나 걸려서 하게 되네요.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24년에 이렇게 구한말 방식으로 투작업을 일일이 했어요. 작업해보니 몸에 근육은 엄청 생기더라고요. 단점은 기계로 하는 것보다 땅이 고루 갈리지 않고 뭉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놓았고 다음 주에 무와 배추를 심으려 합니다. 날씨 예보로는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한 주 더 늦춰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음에 무랑 배추 심을 때 다시 만나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요. 굳은 이별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지내온 그날들 속에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맘은 너였어.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너 지친 마음 안아주고 싶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영원히 함께 할래. Forever I'll be with you. 너의 눈물 별빛으로 바꿔.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할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출래. I'll light your way.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 순간 눈물이 뒤섞인 날들 다시 잡은 너의 손을 느끼며 영원히 함께 할래. Forever I'll be with you.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가득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아.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 가득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영원히 함께 할래. Forever 너의 눈물 별빛으로 바꿔.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할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출래. I'll light your way. 조금씩 I'll light your way. Love forever, love forever. We'll love together. 달빛 아래 너의 미소 떠올리며 오늘도 난 기도해. 다시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널 향한 내 마음은 여전해. 기나긴 세월을 함께하며 그 눈망울에 미소를 빌어한 채 문 밖에 울던 혼자만의 날들 혹시라도 네가 볼까 두려워 참아내는 내 사랑. 너의 눈물 별빛으로 바꿔.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할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출래. I'll light your way.